여전히 고물가다. 하강 속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려요. 지금 연준이 0.5% 기준금리인데 QT는 시작도 안 했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이죠. 그래서 제 결론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것 같아요. 리세션은 거의 필수적이다. 내년쯤? 언제 있는지는 모르죠. 물가가 올라갈 때는 네. 대체로 리세션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네, 그 시차가 있다는 거죠. 침체는 한번 뭐 머지않은 날 이제 올 것 같아요. 좀 이따 올 것 같아요. 좀 이따 오고 있다. 저희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냥 뭐 주가 예측은 참 싫은데 왜냐하면 내뱉는 순간 또 틀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저희 CPI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분과 함께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프로 TV 대표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지금 이제 미국 물가 CPI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뭐 10년물 뭐 거의 뭐 2.7? 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가고 이거 연말 되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오는 건지에 대한 감이 이제 저희가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뭐 미국 물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되나요? CPI 얘기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우리 앞에서 많이 하셨죠? 네, 많이 좀 했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분 있으면 부분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금리 얘기를 넘어가시면 물가는 뭐 어제 8.5% 나왔는데 3월이 이제 피크냐 네.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제 피크냐 가령만 9% 어휴.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어제 물가가 이제 피크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그동안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는데 작년 2분기 기저효과로 보면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산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인데 네. 유가가 아무튼 뭐 갤런당 지금 미국에서 한 4불 조금 넘는데 이게 일단 뭐 최고치 WTI 기준으로 120불 정도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4.4불인가 뭐 이렇게 해서 평균 유가가 가솔린 가격이죠. 이렇게 다시 지금 안정됩니다. 그래서 네. 국제 유가가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치솟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4월부터 5월, 5월에는 그래서 3월 물가가 8.5%가 거의 뭐 조금 올라도 막 8.6 뭐 다음 달에 네, 그래서 거진 이제 뭐 피크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강 속도거든요. 네. 네. 하강 속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려요. 네. 유가가 조금 내려가도 또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도 다른 요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령 제일 중요한 게 렌트비입니다. 네. 렌트비. 어제 나온 지표도 5.1%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에. 근데 지금 집값이 미국이 YOY로 한 13%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네. 상승하고 있어요. 주택가격이.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모기지금리가 올라가도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마감재가 없기 때문에 집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떨어지긴 떨어지겠는데 상반기에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집값에 후행하는 렌트비도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유지될 것 같고요. 고공에서. 그리고 서비스업 물가가 지금 한 5%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 물가가 이제 리오프닝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공업 물가의 조금 상승률 둔화를 서비스업 물가가 좀 다시 보전할 거다라는 거죠. 뭐 비행기값 티켓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치솟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항공료. 이런 것들이 뭐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공급망 차질. 뭐 중국 때문에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공급망 교란이 어떤 상해발, 중국발 공급망 어떤 교란을 통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가 언제 피크 쳤느냐는 이제 조금 뭐 제끼고 어느 정도의 각도로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네. 저는 연말에 한 5.5%로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물가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했다는 어떤 불확실성은 조금 사라지겠지만 아, 연준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는 일단 지금이 거의 정점일 가능성에는 분명히 점수를 주시지만 그렇게 뭐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 네. 근데 이게 푹푹푹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원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까? 물가는 지금 팍팍 떨어져야 되죠. 아, 물가는 팍팍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0.5% 기준금리인데 QT는 시작도 안 했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이죠. 블라드 총재가 처음에는 이단화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레이너드도 블라드급으로 지금 비비 합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한 3%는 갖다 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8.5%인데 기준금리 0.5면 네. 실질 기준금리는 0.45잖아요. 마이너스. 그리고 뭐 10년물이 지금 뭐 2.7이지만 3%라고 쳐도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실질 소득도 마이너스지만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예요. 인플레이션을 그 잡는데 연준이 제 생각에는 올해 어쨌든 뭐 코앞으로 닥쳐온 5월 4일 FOMC부터 네. 50BP를 몇 번 인상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물가가 피크아웃을 약간 예고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번 미니멈. 미니멈 3번? 네. 미니멈 5, 6, 7. 3번 50BP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번 올리는 거 중에 네. 3번은 네. 더블로 올린다? 네. 그러니까 2.75 연말에 4번 올리면 3.0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2번은 4번 50BP 올리고 나머지 2번은 25BP 올리면 연말 페드 펀드 레이트 목표치가 3.0이 되죠. 네. 그래도 연말에 물가가 5.5% CPI가 5.5%면 아직 연말 가도 언밸런스예요. 연말 가도 한참 비하인드 커브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세인트루이스 그 저기를 캡처해서 왔는데 이게 1950년부터 72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거든요. 네. 그리고 요 세로로 음영체 칠해져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입니다. 리세션입니다. 12번의 리세션이 있었어요. 지난 70년간. 12번의 리세션 기간에 딱 두 번만 물가가 2.5% 아래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왔고 그 두 번이 1960년하고 이번 팬데믹 2020년입니다. 물가가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리세션이 왔다는 거죠. 나머지 10번은 물가가 3% 이상일 때입니다. 물가가 3% 올랐을 때 리세션은 반드시 왔다. 3% 이상의 물가 상승 시에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그중에 8번은 5% 이상의 물가예요. 이 빨간색 그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8번입니다. 이거는 5% 이상의 지금 연말에 5%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봐도 어제 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진다고 해도 연말에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리세션은 거의 필수적이다. 내년쯤? 언제 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네.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리세션 온 거랑 어떤 건 물가가 거의 같이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가 때문에 리세션이 왔다고 할 수 있나요? 일단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네. 연준이 금리를 올려요. 그런데 네. 뒤늦게 대응하면 가파르게 올리고 앞서 이게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리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속도 이 두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경기가. 네네. 물론 이 두 가지뿐만 아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가 올라갈 때는 네. 대체로 리세션이 안 와요. 물가가 올라가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네, 그 시차가 있다는 거죠. 평균 한 13개월 정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는. 대략 1년.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는 명목 매출도 증가하죠. 명목 GDP도 증가하죠. 그렇죠. 성장이 있다는 네. 거죠. 뭐 Q는 감소해도 기업이 P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그래서 대체로는 극악무도한 뭐 공급발 뭐 70년대 오일쇼크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면 대체로는 물가 상승기에
경기가 좋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타임렉이 있고 거기서 이제 경기가 꺾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5% 이상의 물가기 때문에 내년쯤에 리세션은 온다라는 거죠. 네. 근데 내년에 올지 내년도 내년 초반에 올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당시의 경제 환경, 공급 사이드냐 수요 사이드냐 인플레이션의 그런 인플레이션의 성격, 그러니까 나쁜 인플레이션이냐 좋은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차이, 그리고 연준의 태도, 통화정책이 가파르게 긴축을 했냐 네. 조금 소프트하게 마일드하게 했냐 이제 이런 부분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시차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연준의 스탠스는 박사님 지적처럼 늦었잖아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차 늦었네. 이 스탠스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세 번은 빅스텝 간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침체는 한번 뭐 머지않은 날 이제 올 것 같아요. 좀 이따 올 것 같아요. 아, 좀 이따 오고요. 그럼 이제 주가는 이제 저희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조금 늦게 올수록 주가 상승률은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내일부터 경기 침체다. 그러면 오늘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뭐 오늘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극단적으로 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달 혹은 뭐 다음 분기부터 경기가 침체된다. 나중에 가보니 그러면 주가는 뭐 야,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데 나중에 이제 경기 침체가 확인될 뿐이죠. 네. 주가는 선행성이 있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는 아까 뭐 한 1년 남짓 물가가 막 그 올라가고 연준이 이제 그 첫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시기부터 보통은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이제 경기 침체도 오고 평균적입니다. 물가도 이제 조금 꺾이는데 네. 이 차트를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퍼스트 하이크 시점을 제로로 봤어요. 그래서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한 시점 네. 94년부터 최근까지요. 최근까지죠. 그래서 이게 개월 수를 표시하는데 X축이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아, 네네네. 확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한 1년 후에 오기 때문에 그중에는 뭐 한 3년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94년 같은 경우에는 안 왔어요. 경기 침체도 98년에 뭐 러시아 사태 뭐 롱톤 캐피탈 뭐 이런 것 일어나면서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내릴 때까지 주가 계속 올랐어요. 94년 같은 경우는 네네. 그리고 99년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인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버블인데도 불구하고 20개월간 주가는 올랐어요. 첫 금리 인상 시점부터 네. 2004년 같은 경우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진 다음에야 주가가 꺾였잖아요. 네. 경기도 그때 꺾였고. 그러니까 3년,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첫 올린 다음에 한 3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경기도 계속 좋았고. 2015년은 코로나19 직전이지만 네. 2019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연준이 금리를 첫 스텝을 밟았다 해서 요 이땅 그날부터 주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하락하는 건 아예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네. 드문 정도가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에 열거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보다 지금은 연준이 긴축을 하는 그런 강도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예고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평균 정도 첫 금리 인상 후 역사적으로 한 1년 정도 주가도 오르고 경기도 확장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네. 뭐 2004년이라든지 뭐 2015년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처럼 정말 온건한 금리 인상과 이런 평화적인 시대 이거를 그 염두에 두고 아 경기나 3년간 계속 확장할 거야. 아마 리세션도 안 오고 베어마켓도 안 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아. 그 1년 정도로 보는 이유는 전에 뭐 퇴근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고용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확장될 거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한 1.8개 일자리를 초이스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네, 네, 네. 그리고 11조 달러의 GDP의 50% 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후광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계속 전망치보다 깎이겠죠. 뭐 3.8로 봤는데 지금 3.0, 2.8, 2.5 이렇게 깎일 거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인 2.0% 아래로 꺾이고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기술적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은 향후 1년은 조금 낮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꾸역꾸역 경기는 앞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물가가 높냐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왼쪽에 그 해당되는 연도
첫 금리 인상 시점에 소비자 물가예요. 지금이 이 물가입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물가가 피크아웃 한다라는 피크아웃 했다라는 전제에서 추정된 물가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3월까지. 오른쪽 그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오른쪽 네. 그림이. 그러니까 왜 빅스텝이 아니겠냐. 연준이 물가를 못 잡으면 경기가 꼬꾸라지거든요. 네. 경기가 1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경기가 꺾일 수 있어요. 이전의 사례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화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러네.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고 경기 확장 기간이 그래도 1년 버티는 것도 미국이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다른 나라 같으면 못 버팁니다. 혁신성장이라든지 네. 이런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유가가 뭐 한 20년 전에를 비교하면 한 70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산업이 혁신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 의존도가 에너지 의존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식량이나 에너지 자급자족도가 거의 뭐 100%고 이러니까 버티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네. 뭐 산 넘어 3인이라고 금리 인상은 뭐 받아들일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평화의 시기가 아니고 전쟁 시기가 아닌데 네. 한 녀석이 더 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해 보이는데 QT.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QT는 뭐 지금 당장 뭐 5월 달에 발표해서 6월 달 시작할지 아니면 발표 즉시 시작할지 5월 달부터 뭐 그게 그거죠. 뭐 근데 어차피 늦은 거. 네, 제 생각에는 목표는 한 3조 달러 줄일 것 같아요. 5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 연준의 그 전 성명서가 그래서 9조에서 한 6조 달러로 줄이면 30%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내년 네. 뭐 하반기나 내년 연말이나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2조 달러 한 20% 정도 침체가 되면 이제 못 파니까 네, 한 20% 정도 줄이는 상태에서 한 2조 달러 줄이는 상태에서 스탑 될 것 네.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금리 인상도 스탑 되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일단 대단원의 막을 리세션 진입과 함께 아마 내년 하반기 언저리에서 아마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연준이 QT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호재가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불편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미국 자산이 또 글로벌 자산이 연준의 혹은 4대 중앙은행 뭐 ECB를 포함해서 ECB를 포함해서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 차트를 전 세계 주가랑 집값을 올렸는지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뭐 한 6조 달러까지 줄이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일단 파월의 이제 약간 발언을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한 7조 달러 언저리로 줄이면 이제 한 요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러한 양적 완화, 금융 완화 정책과 자산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다. 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요 점선을 표시한 게 지난번에 2017년 10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통화 정책 때는요. 그런데 주가가 조정을 보인 거는 2018년 10월이었거든요. 이것도 타임렉이 있어요. 시차가. 그래서 여전히 높은 어쨌든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 금융완화 정책이 한 달에 뭐 천억 달러 줄여도 시장의 충격은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네. 주택가격은 이때 오히려 올랐어요. 대차대조표 축소를 했는데 이때는 물론 15% 축소했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마일드하게 슬로울리 네. 시작했는데 이때보다는 지금 가파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산 가격이 아주 긴 추세적으로는 무관하진 않다. 그래서 QT를 본격화하고 또 QT를 뭐 한 달에 천억씩 해서 한 분기 두 분기 지나갈수록 시중의 유동성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확연히 줄어드는 시점 언저리에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5월 달에, 6월 달에 QT 시작하면 이제 뭐 움찔하겠죠. 네네. 이게 뭐 시장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는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딸꾹질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이 이제 쭉 일어나면서 누적적으로 긴축의 폭이 커지는 내년 들어가서 고민을 해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 너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뭐 사실 경제나 이 금융시장의 컨디션을 주로 보시지만 그 우리 그 김영익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네. 이번 달에 사라는 거예요 주식을 빠지면.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빠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박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뭐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별반 먹을 것도 별로 큰 것 같지 않다 이런 네. 뉘앙스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먹을 게 없는 장에 뭐 그럼 굳이 놀아야 되냐? 저는 뭐 S&P 500 기준으로는 뭐 지금 4,700이죠. 예. 4,900, 5,000을 못 넘는 선에 상단에 막히고 예. 그냥 뭐 주가 예측은 참 싫은데 왜냐하면 내뱉는 순간 또 틀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예. 뭐 이게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가 한 1년 정도는 지금 집행유예가 돼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놀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뭐 경기가 아주 뭐 기업이익이 2분기가 이제 바닥이고 3분기, 4분기 컨센을 상회하는 일만 남았다. 경제 지표도 상회하는 일만 남았다. 어닝 서프라이즈, 매크로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망만 계속 나오는데 깎이는데 예상치보다 기업이익이든 경기든. 하지만 그래도 침체는 아니다. 굴러간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박스권이라는 거죠.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5,000을 넘는 못 넘는 선 4,900이나 뭐 그 정도. 4,800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거는 조금 셀. 밑으로는 뭐 4,600을 깨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네. 4,000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4,200 정도. 뭐 4,000은 지킬 거다. 한 4,200 정도. 그래서 4,200에서 4,900선 박스권. 코스피도 네. 뭐 지금 2,700 언저리지만 못 되지만 뭐 3,000을 못 넘는 선. 2,900이라든지 3,000 사이. 밑으로는 2,500. 예, 그러니까 2,70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네. 정도의 밴드에서 계속 들었다 놨다. 이제부터 올라갈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우아하다가 또 고점에서 하면 또 물리고 이번 달에 그러고 있는 네, 떨어지면 또 공포스러워서 팔면 속았지 그러면서 다시 또 오르고 이런 전형적인 미스터 마켓이 우리를 갖고 노는 장이다. 왜냐하면 매크로 환경이 그렇다. 매크로가 기업 이익이랑 뭐 무관하지 않다면 저는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는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닝 아주 무지막지한 쇼크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이머징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탄력이 좋을 거다라는 거고 중국은 올해 5% 성장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 상해라든지 여러 가지 락다운이 좀 길어지면 지금 동북아시아 성장률은 한 1%포인트 깎일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내려가겠지만 그 대가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유럽은 뭐 독일 같은 경우가 5.7% 성장 예측했다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2.7% 성장 못할 것 같아요. 그마저도. 네. 그렇게 보면 좀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 외국인들의 태도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외국인 비중이 많은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또 네. 캐시적이잖아요. 좀 안 좋으면 일단 뭐 파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거 추세적으로 네. 약세에서 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어제도 이제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 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달러 인덱스를 박사님이 사실 그 4년 전, 4년도 더 되셨죠.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 그때도 아마 그 굉장히 금리가 요동치는 국면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2018년 2월 무렵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뭡니까? 공포지수, 빅스지수 연관된 파생상품들 네. 쭉 나오면서 막 금리가 요동을 치고 해서 그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일관되게 제가 이제 박사님 방송이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건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신흥국 주식. 그러니까요. 네. 근데 100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다시 강세 반전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외국인의 지배력이라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역시 박스권에서 종목 장세 정도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좀 쉬든가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어닝도 에너지 제외하고는 굉장히 조금 약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분기 시즌도 그렇고 뭐 2Q, 3Q도 그러면 에너지 쪽에 뭐 미우나 고우나 조금 뭐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무튼 뭐 시장 지배력이 있는 안정 성장주라든지 네. 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성장주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잘 나가는 뭐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PR이 뭐 성장성은 굉장히 있는데 뭐 15배 미만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래로 그런 성장주들 있잖아요. 중소형주 네. 중에. 그런 주식들은 뭐 나름 뭐 약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전체적으로 판이 깨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종목 피킹 장세에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장에서도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저를 계속 뛰게 하는 두 개의 심장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염승환 의사 또 모셔야 될 시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여의도의 최고의 우리 이코노미스트, 3프로TV의 자랑, 보배. 그만하셔. 그만할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